안녕하세요. 기아 타이거즈 이우성입니다.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팀을 대표해서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패였는데 이겨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일단 오늘 상대 투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. 보니까 볼 두 개를 지켜보고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우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냈어요. 네, 그게 바로 결승타가 됐습니다. 기분이 어때요? 운 좋게 직구 타이밍에 나가는데 슬라이더 맞아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2루타 쳐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선발로 출전한 이우성 선수인데 항상 저희는 선발로 출전하는 이우성 선수 보고 싶거든요. 어떠한 노력을 했고 비시즌에는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. 뭐 비시즌에는 뭐 주말 빼고 거의 뭐 운동하고요.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는 똑같이 작년이랑 야구장 나와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우성 선수입니다. 그리고 또 이우성 선수 광주 최수종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가면 또 아내들이 칭찬해 줄 것 같아요. 어떤 네. 칭찬해 줄 것 같습니까? 선발 출장할 때마다 야구장에 와주는데 뭐 와줘가지고 또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? 와줘서 또 고맙습니다.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밥 잘 챙겨줘서 고맙고 옆에서 또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요. 사랑해. 아, 사랑합니다. 네. 오늘 끝까지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길 수 있게 야구장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타격 좀 했습니다. 네. 예. 일단 앤더슨 선수 KBO 첫 승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I want to thank you fans for coming out. You guys have been great this first month,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guys more and continuing to compete for you guys. You guys have made this experience for me unforgettable. 아무래도 KBO 첫 승이다 보니까 방송 인터뷰로 많은 얘기를 했던 앤더슨 선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지막으로 와주신 팬들께 머리 하트 한번 보내주시면서 포토 타임! Right, 센터! 오케이! 자, 대박!